Under the sea, under the sea, under the sea. 안녕하세요, 달파파입니다. 오늘은 종이나라 머메이드 슬라임 준비해봤어요. 시작할게요. 색이 정말 예쁘죠? 이 종이나라는 느낌도 느낌이지만 이 색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 정말 너무 다 예뻐서 다 빨리 열어보고 싶지만 이러면 제가 코카콜라나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았죠? 오래간만에 외쳐볼까요? 저 뻔한 남자 아니에요. 파란색부터 열어볼게요. 가격은 하나에 1,500원이었는데요. 용량 무엇? 아니 용량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? 느낌은 글리터 슬라임하고 비슷한데 보시면 반짝반짝 가루라고 할까요? 이게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예뻐졌거든요.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종이나라 슬라임은 퍼티와 슬라임의 중간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느낌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 좋다 노란 녀석 마음에 들어. 이번엔 분홍색. 솔직히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샀을 때는 그래 이렇게 고퀄인데 1,000원에 이 정도면 했는데 솔직히 1,500원은 가격 때문에 살짝 고민해 볼 것 같긴 하거든요. 파란색에 비해서 조금 더 꾸덕하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바풍하기가 진짜 힘든 게 아니라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까지 바풍 안 하면 뭐 어때요? 전 그냥 이렇게 이런 이 소리와 이 촉감만 있다면 충분해요 라고 하신다면 추천? 그럼 이번엔 주황색. 오 역시나 색은 정말 예쁘다. 주황색이 진짜 카메라에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이게 2019년 2월 나름 2019년 신상이거든요. 좀 신상품 치고는 우리 언제 본 적 있나요? 라고 할 만큼 좀 식상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엔 흰색 열어볼게요. 역시나 흰색도 막 바풍도 되고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다이소를 갔는데 어머 글리터 슬라임 여기 있네? 라고 한다면 그냥 글리터 슬라임 사세요. 이번엔 노란색 열어볼게요. 아니 달파파님 이렇게 만지기만 하는 거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이 머메이드 슬라임의 고정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. 혹시 분량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? 맞아요. 반박 불가.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또 글리터라든지 아니면 스팽글을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넣었거든요. 제가 진짜 아끼는 이 눈꽃 스팽글 넣었는데 과연? 괜찮다. 여러분 진짜 괜찮죠? 오, 이것보다 조금 큰 거 넣어볼까? 파란색에다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조개 스팽글이거든요. 과연 이것도 고정이 잘 될지. 어머 괜찮다. 어머 진짜 괜찮다 여러분. 그쵸? 일단 스팽글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고정하고 있는데요. 분량 확보 성공! 그렇다면 보라색에다가 진주를 한번 넣어볼게요. 요 정도? 오 역시 글리터 때도 이 진주 너무 고정이 잘 됐는데 머메이드도 진주 고정 정말 잘 되거든요. 그렇다면 여섯 가지 색을 다 섞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까먹을 뻔했는데 케이스 뒷면에 이렇게 아시죠? 이거 아시죠? 그거 네 맞아요. 그거요.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. 이걸 무슨 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어딨니? 해바라기 어딨지? 이렇게 딸기와 바나나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? 종이나라 사장님 저 언제나 광고가 열려있습니다. 자, 파란색, 분홍색, 주황색, 흰색, 노란색, 보라색. 이게 저번 글리터 슬라임은 분홍색 나왔거든요. 되게 예쁜 분홍색. 과연 이번에도 같은 색이 나올지. 와 근데 엄청 질겨가지고 제가 지금 팔을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질겨진 것 같기도 하고 우차. 이게 반짝이 가루들이 여러가지 색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슬라임 자체 색은 그때처럼 파스텔 핑크 같은 좀 제가 좋아하는 색이 나왔거든요. 근데 만지다 보면 퍼티처럼 굉장히 손이 아픈데 글리세린을 살짝 넣어볼까봐요. 살짝만. 이게 글리세린을 넣어서 좀 쫀득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질겨서 손이 아프기는 해요.
아니 그래서 이 종이나라 머메이드 슬라임 사라는 거예요? 말라는 거예요? 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막 아이슬라임처럼 막 쫀득하고 쭉쭉 늘어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. 커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, 커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천 하겠습니다. 더 만지고 싶지만 너무 팔이 아프게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진짜 힘들어요.